저장. 윤혜원님, 올림픽 영상이랑 배텐 보고 배성재 아나운서에게 입덕해버렸어요. 오? 심지어 조금 잘생겨보여서 큰일입니다. 왜 인상 써요? 아, 진짜. 아니, 끝 영상을 봤는데 인상 확 쓰고 있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라니. 제발 저 정신 차리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아, 채팅창에, 와,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아하. 그러시군요. 행디의 일침. 혜원아, 임자 있으시다. 너? 누구냐? 잠깐만. 형제야, 이제는 말하자. 누구냐? 소혜가 뭔가 알고 있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혜 씨랑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왜요? 아, 끝이 없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 안 된 거를. 가짜뉴스의 지던지가 생깁니다. 소혜 피셜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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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라. 아, 소혜야 누구냐?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는 뭐죠? 소혜야 네가 그냥 밝혀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습을 당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소혜 끝까지 판다. 말해주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아, 그럼 아직 없으신 거죠? 뭐라고요? 아하, 이거 참. 첫사랑. 소희 씨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첫사랑 있었어요? 아, 아직 진짜 정말 리얼 첫사랑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짜 첫사랑은 있었다. 뭔가 좀 카운트하기 싫은 뭔 있었다.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뭘 저한테 물어봐요? 아, 뭐가 있긴 있구만. 유사 첫사랑은 뭐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언제 첫사랑이었나요? 저요? 네. 아니, 뭐, 그 비슷한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지 잘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뭔지 알려주세요. 아, 서로 치고받는 거 좋다고. 이걸로 가자고 하신 분인데. 누구냐 빨리 밝히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C의 앞글자를 읽어보시겠어요? 배, 성재, 평생 솔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평생 솔로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팽디는 누굽니까? 뭐가요? 응? 뭐가요? 문자는 한번 다시 봐야지. 올림픽 기간에 나눈 문자를 제대로 공개해볼까요?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아, 그래서 전화기 혹시 바꾼 겁니까? 저한테 보낸 문자가, 제 번호 아닌데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 폰에는 이미 전 번호가 저장이 돼 있고. 아, 그쵸. 새 번호도 한번 따고요. 네. 아, 소혜 의미심장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손석희와 쌍벽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